현대자동차가 최근 국내 최대 규모로 재생에너지 공급 계약인 PPA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PPA는 사용자가 계약을 통해 일정 기간 고정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전력을 조달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번에 재생에너지 공급 계약을 맺은 곳은 GS E&R과 현대건설, SK E&S, 엔라이튼 등 네 곳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약 56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레다로 오늘 시장 본격적으로 좀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시 파트너, 곽유정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앞서 최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현대차가 오늘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계약을 했다. 자, 오늘 박정시 파트너께서 이 이슈를 정하신 이유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현대차가 전 사업장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목표로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해외 기업 같은 해외 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체코나 이제 인도네시아 공장 같은 경우 지난해까지 이 REC 구매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하였고 이제 국내까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향후 20년간 이제 현대건설, SK E&S, GS E&R 그리고 엔라이튼으로부터 이제 국내 사업장에 재생에너지 연간 610기가와트시를 공급받게 됩니다. 거의 뭐 아이오닉5가 700만회 이상 완충할 수 있는 전력량인데요. 이렇게 이제 많은 전력량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공급을 받으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 또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미국 공장 같은 경우에도 아리 100을 목표로 일단 뭐 재생에너지 쪽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공장 설계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 미국에 일단 뭐 지원금을 현재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나 해외 전부 다 이 사업장에 이제 태양광 발전까지도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울산 공장에 9메가와트 규모의 이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를 했고 아산과 전주 공장 등에도 이제 15메가와트 정도 그리고 인도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690킬로와트 태양광 설비를 현재 지은 상황이고 이러한 이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점차적으로 좀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추이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 최근 이제 현대차가 지난 이제 2021년부터 하기 시작한 이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를 이제 재사용해서 만드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사업을 우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미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업 쪽에서 상당히 이제 매출 성장력이 나타난 것으로 이제 증명을 하였기 때문에 이 현대차 쪽의 사업도 이제 서서히 관련 매출이 발생이 되면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2021년부터 이제 실증 사업을 이제 시작한다고 1월 10날 2021년 이제 1월 10날 이제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OCI가 협업을 통해서 이 배터리 재사용 ESS 수송한 분산화 에너지 시장을 공략을 하고 이 국내나 이제 미국에서도 현재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학 추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 2020년 5월에 이 태양광과 연계한 ESS 공동 개발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을 하면서 같이 이제 실증 사업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폐 배터리 쪽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전 세계가 우리 수소 사회 영향 력을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현재 이 수소 쪽을 조금 이제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수소 연료 전지와 모빌리티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게 일단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 수소 분야에 11조 원의 자금을 투입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현대차가 발표했고 예. 지난 이제 2021년부터 이 수소 동맹을 형성을 해서 요 관련 섹터를 좀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알리백 재생에너지를 100% 쓰겠다. 이게 얼마나 도전적인 과제겠습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뭐 갖다 쓰는 게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하던 그런 기업들에게는 이 최근에 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거라면 어차피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이 부분 그래서 좀 좀 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관찰을 해야 될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이 어떤 게 있는지 최영은 앵커 통해서 한번 좀 일단 좀 좁혀보겠습니다. 범위를. 네, 관련된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 기업으로는요. 파워로직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로직스는 현대향 쪽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ESS 쪽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ESS 생산을 위해서 연 이 10메가와트 규모의 파일럿 라인을 구축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기대감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재 생에너지 하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태양광 쪽인데요. 먼저 한화솔루션입니다. 1.8% 넘게 어제 내리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한화솔루션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자체는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다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전분기 대비해서 적자폭이 반 정도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4분기에는 더 괜찮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고 밝혔고 앞으로 2025년의 실적 성장세는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 적자를 연이어서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시 태양광과 관련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OCI라는 기업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 1%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OCI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77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두 자릿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OCI 측에서는 해상 운임료가 너무 많이 올랐고 원가 자체가 좀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타격이 있었다. 이 상산 단가라든지 판매 단가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OCI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화솔루션과 함께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어제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사의 주가는 1% 하락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현대차와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힌 SK E&S 같은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과 이제 합병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는데 내달 1일에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관련된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종목과 관련된 사항 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자, 박정희 전문가께서 오늘 이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파워 로직스를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예, 앞서도 얘기 나왔네요. 네. 예. 이미 이제 파워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전도체 관련 이슈로 연초에 좀 강한 상승력을 보였던 종목인데 최근에 주가가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폐 배터리 관련으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가 위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대폰의 2차 전지 보호회로 그리고 노트북 그리고 디카에 들어가는 이제 2차 전지 보호회로를 만들어내고 있고, 특히 이제 카메라 모듈, 카메라 보호회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로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소형 2차 전지 보호회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인해서 향후 이제 중대형 2차 전지 보호회로나 이 배터리 팩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이제 국책과제를 통해서 이제 ESS에 적용할 수 있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완료한 상황이고 또 2019년부터 현대차 그룹에 납품한 이 전기차 폐 배터리를 재활용해서 만들어내는 ESS 배터리를 10메가와트시 규모로 파일럿 라인까지 현재 구축을 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가 이 폐 배터리 사업을 본격화한다면 이 파워로직스가 좀 강력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에 실적이 상당히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대규모 흑자를 냈습니다. 재작년까지 좀 적자였는데 작년부터 흑자를 기록하면서 올해도 그 흑자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작년보다 조금 영업이익은 좀 부진한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흑자를 유지해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다른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이제 적자를 내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파워로직스는 작년부터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가도 최근에 많이 내려와서 본연의 자본총계 순자산 가치인 2062억보다 현재 시가총액 1834억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모아가신다면 이 폐배터리 관련 이슈가 나올 때 강력한 주가 상승력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워로직스를 이제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고 이게 초전도체 때문에 연초에 한번 보셨다고요? 그렇죠. 그거랑 네. 관계가 있는 겁니까? 폐배터리랑 전혀 관련 초전도체랑은 특별히 관계가 없죠. 그건 이제 지분구조로. 지분구조 때문에 그런 거였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박유정 파트너께서는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신재생 에너지 하면 저는 하나솔루션 꼽아보고 싶은데요. 그래요? 네, 태양광 쪽으로 해서 그렇죠. 네. 대장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솔루션이 202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실적도 굉장히 잘 나갔었고요. 주가 역시도 이제 고점을 2022년도에 한번 찍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지금 한 2년 정도 헤매고 있는 주가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실적 역시도 적자로 좀 돌아서는 등 좀 부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게 최근 근래 2년 새 중국 쪽에서 저가형의 그 태양광 패널을 이제 미국 쪽에다 계속 공급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은 자회사 또 하나큐셀이 있는데 2022년도까지 미국의 그런 가정용 태양광 패널 분야에서는 점유율을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라허브 프로젝트라고 해서 진짜 막대한 그 조단위의 자금을 지금 들여서 북미 쪽에 지금 태양광 공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지금 미국 쪽에서 세액 공제 혜택도 지금 일부 받고 있습니다. 첨단 제조 세액 공제라고 해서 AMPC라고 하는 세액 공제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요. 네. 올해 지금 상반기에는 3천억 정도 그렇게 세액 공제 받았고 지금 3분기에만 또 1천억 원대. 네. 그래서 올해 가이던스로 봤을 때는 한 5천억 원에서 6천억 정도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지금 하반기까지는 계속 예측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 세액 공제 혜택이 조금 더 늘어난 1조 정도까지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해리스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려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까지도 이미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짤막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최근에 미국의 칩스법 대상이었던 이제 반도체가 이제 태양광 쪽으로까지 지금 확대가 될 것으로 네.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발 태양광 침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봤던 세액 공제에서 중복으로 또다시 추가적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련 기대감도 들어오고 있고 상반기부터 이제 미국 쪽에서 중국 쪽에 관세 부과를 이제 매겼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4분기부터는 이 하나솔루션도 다시 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재고가 이제 거진 다 처리가 되고 있는 그렇죠.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하나솔루션 지금 구간이 최바닥에 사실 가까운 시점인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 대선 네. 이후에도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이니만큼 이 하나솔루션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태양광 관련된 그런 사업은 미국 내에서 주로 이제 공화당 쪽 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재선이 되더라도 이 태양광 쪽을 막 죽이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다라는 사실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트럼프가 되면 신재생에너지는 사업은 다 죽을 거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좀 없다. 이런 부분도 감안하시면서 하나솔루션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